웰컴 투 래퍼드 쇼. 자 이제 얘기도 얼추 했고 네, 정리하면서 가볍게 음식 먹으면서 그냥 가벼운 얘기나 좀 해볼까 해. 예. 음식 먹으니까 혹시 고등어구이 같은 거 좋아하니? 좋아하죠. 아 진짜? 네, 생선 좋아해? 등푸른 생선 아 좋아하는데 네,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많이 좋아해? 나는 어렸을 때 생선 잘 안 먹었거든. 그러니까 뭐 굳이 찾아 먹는 정도는 아닌데 있으면 되게 좋아. 네, 있으면 되게 좋아. 저 집에서 많이 못 먹은 것 같은데요? 하기도 되게 까다롭고. 하기도 까다롭다? 까다롭지 않아요? 음식 먹어. 집에서 많이 안 했던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집에 냄새 나고 하니까. 네, 냄새 나고. 북미에 와서 네. 미국에 와서 새로운 음식을 또 먹잖아. 네.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나 그런 거 있어? 북미에 와서 멕시칸. 멕시칸? 네, 멕시칸. 오, 멕시칸. 타코 브리또? 네, 브리또. 타코는 맛있는 거 잘 모르겠고. 아, 진짜? 네. 그냥... 난 좀 타코파야. 아, 네. 나 브리또는 한 번도 내 생에서 끝내본 적이 없어. 너무 양이 많아. 아, 양이 많아서. 양 많은 것도 있는데 타코는 너무 되게 건조하달까? 그러니까 되게 딱딱하고 그러니까 타코 먹고 이게 와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느낀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내가 좀 잘 못하는 타코를 먹었나? 이런 생각에 타코를 많이 먹어봤는데 이 집 저주 돼서 근데 타코라는 음식 자체가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브리또는 그 아침에 먹는 브리또 있잖아요. 그런 건 되게 막 기름지고 부드럽고 막 그런데 타코는 되게 딱딱하고 약간 어떤 느낌으로 말하는지 알 것 같다. 혹시 브리또 중에 밥 말고 계란 넣고 하는 브리또 같은 거 먹어본 적 있어? 그게 제가 말하는 브리또인데요. 콩 안 들어가고 계란이랑 스테이크랑 막 야채 몇 개 들어가고. 나도 그건 좋아해. 네, 그 브리또. 그 브리또는 나도 좋아해. 그 밥 네, 넣은 거 콩 그런 거는 너무 양이 많고 너무 부담스럽고. 음식 취향 뭔지 알 것 같다. 네, 그리고 재패니즈 일식 너무 맛있고. 일식은 미국에서. 어딜 가나 있긴 하잖아. 그쵸. 근데 미국 음식이 뭔데요? 아? 미국 음식이 뭔데요? 아니, 미국 와서 먹은 것 중에 맛있는 거 먼저 먼저 이거 좀 약간 턱식했나? 아니야. 미국 음식이 뭐냐고? 우리 피자 햄버거 무시하니? 약간 야 그래서 파파 존스라고 들어봤어? 그래서 음식은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아서 한국 케이타운 잘 안 가고. 아 진짜? 한식도 잘 안 시켜 먹어요. 예. 거의 엔간하면 브리또피 그리고 인디안 커리 그런 거. 워낙 그냥 다른 나라 음식도 많으니까. 뭔가 멕시칸 좋아하고 인디안 커리 좋아하는 거면은 한식 요리 좀 잘 먹나 보네. 아, 예, 향 센 걸 좋아하나 보네. 근데 멕시칸은 솔직히 막 향은 못 느낀 것 같아요. 인디안 커리도 그렇게 막 향은 못 느낀 것 같은데. 야, 네. 우리 셰프가 네. 그 멕시칸 요리를 주로 하셔. 네. 네, 멕시칸 사람들은 그 페퍼 뿌려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블랙 그 후추요? 네. 후추, 그러니까 그 고춧가루 같은, 고춧가루는 아닌데 뭔가 그런 그 빨간 색깔 뭐 가루 같은 거 뿌려 먹는 걸 좋아해. 에, 에. 야, 나 진짜 살면서 수박에 빨간 색 고춧가루 올려서 먹는 거는 진짜 태어나서 파인애플이랑 수박에다가 고춧가루를 뿌려서 먹더라고. 어? 오늘 수박이네? 이러고 있는데 빨간 게 올라가 있는 거야. 야, 처음에는 뭐지? 이게 DNA가 변죽인 애들인가? 아니 수박에다가 고춧가루 뿌려 먹을 리가 없잖아. 네. 그건 좀 신박했어. 버터 아 와플 앤 치킨 있잖아요. 치킨 앤 와플. 그거 처음에 먹으러 갔는데 그 수박에 막 스파이시한 소스를 뿌리는 거예요. 뿌려서 온 거예요. 아 근데 너무 별로여서. 맞아. 이런 것도 요리라고 봐야 되나? 내가 웬만한 거는 다 먹지만. 그건 아직도 좀 화가 나 있어. 정말 기대했단 말이야. 수박 간만에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 차고 단 수박. 정말 화가 나 있을 정도예요? 정말 화가 났어. 딱 먹고 와. 뭐지?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왜 뿌렸냐고? 아니요 그냥 아니야 넘어갔는데 네. 빡혔던 게 파인애플이 그렇게 나왔어. 이거 좀 아닌데. 과일은 그냥 과일대로 먹으면 안 되냐고 강하게 한번 푸시를 했지. 아 그냥 과일. 그냥 과일. 프레시한 과일이면 나 맛있다. 굳이 양념 안 줘도. 만약에 LA에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놀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은 네. 추천해주고 싶은 맛집 있어? 무조건 전 두 개가 있는데 얄벌드랑 야드버드. 야드버드? 네, 야드버드. 어 어디 있어? 텍사스식 소던 테이블 바. 베벌리 센터 근처에 있어요. 베벌리 센터 근처에 있어? 네. 너 혹시 훈이란 건지? 예, 네, 아, 예. 네, 네. 맨날 오프데이 때 맛집 만나네요. 그리고 카즈놀이. 응? 카즈놀이 모르세요? 몰라. 핸드롤 파는데. 몰라. 그건 어디 있어? UCLA 근처. 아, UCLA 근처에 있어? 예. 네, 네. 소텔 좀 위에. 오. 아, 맞다. 치킨맨도 맛있더라고요. 아, 치킨맨. 스지타. 스지타 거기는 나랑 언영이랑 코장이랑 네. 그냥 거의 매일 밤마다 가. 아, 저도 용인이 형이 막 라면을 먹으러 갈래? 거기로 와. 그냥 12시에 정모하면 되겠는데, 우리? 그러시죠. 매일 밤 12시에. 그냥 근데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처음 먹었을 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먹을 때가 훨씬 맛있더라고요. 진짜 막 생각나고. 그 깊은 맛을 깨닫구나. 네, 그 깊은 맛. 그 깊은 맛. 그 느끼한 맛. 그 깊숙, 그냥 진짜 깊은 맛, 말 그대로. 그거 한번 맛보면 헤어나오지 못하지. 아, 면도 맛있어, 거기. 아, 그래요? 거기 세 개? 카즈놀이 그 핸드로는 약간 김에 싼 밥에 막 블루크랩 그런 거 넣고, 막 랍스타 이런 거 넣고, 막 그런 거 넣어서 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음식 취향이 좋네, 풍부하네. 그러면은 취향 얘기 나왔으니까 요새 또 코스플레이 좀 많이 했잖아. 아하. 자야도 했고 요번에 결승전에도 뭐 하고 하지 않았어? 이즈리얼의 헌드레드 티브 좀 입고 왔지. 맞아 기억난다. 인스타에서 본 거 같아. 예. 인스타그램. 좀 어때? 새로운 취미에 눈을 뜬 거야? 새로운 취향에? 왜 처음에 할 때는. 와 이거 진짜 빡세다. 이거 진짜 부끄럽다. 아 부끄럽다. 다 하고 나서 아 이걸 어떻게 밖에 나가? 딱 했는데 딱 나가는 순간 나와 다른 그 자아가 생겨요.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거는 뱅주리얼이야? 이거는 내가 아니야. 나는 자야야. 그러니까 뭔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아니라는 그런 뭔가 삶? 그러니까 뭔가 다른 무언가가 된 느낌? 오. 그래서 약간 나쁘지 않은데? 네,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끄러움이 이건 내 모습이 아닌데 하면서 아예 사라지는 그런 느낌? 난 아직 한 번도 시도 안 해봤거든. 네, 그래서 이즈리얼 할 때도 그 느낌 한 번밖에 못 느껴봤으니까 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하면서 다 하고 나니까 이거 맞네? 나 아니야. 이거 나 아니야? 막 헌드레드 띠부즈의 뱅주리얼이야? 진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부끄럽진 않고 생각보다 뭔가 뭔가 신기한 느낌이에요. 또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저는 저 누가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어서 그냥 되게 그냥 몸만 가면 알아서 분장해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이래서 그런데 아직 진짜 진 또배기의 그런 느낌을 느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하면 맛은 보니까 재미있었다. 이거 할만하다. 그러면은 코스프레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요새 또 유튜브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 네. 좀 개인 브랜딩 이제 아까 전에 우리 계속 언급했었잖아. 그런 것들 하고 있는데 뭐 유튜브는 좀 어때? 나도 이제 유튜브 좀 하고 있고 한데 뭔가 유튜브에 대해서 뭔가 전수를 받고 싶어서 아무튼 유튜브를 하고 나서 제가 알아보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너를? 네 이제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딱 이제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브 하기 전에는 SKT 100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이 SKT 100님 아니세요? 그리고 한 30-40%가 이제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이거였거든요. 유튜브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진짜 어느 정도 100분율이 됐냐면 거의 50% 이상이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이 들리고 그 다음에 한 20-30%가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그거 한 10% 정도가? 15%? 아니 그 정도가? 경기? SKT 때 진짜 좋아했어요. 팬이었어요. 한 5% 정도가 근데 미국 가신 거 아니었어요?
형은 아즈모 블레이즈 때부터 팬이었어가 거의 50% 국룰이야. 국룰 블레이즈 때부터 팬이었어가 국룰이고. 그래서 되게 그 알아보는 빈도수도 엄청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차치하고 그 50%라는 비중이 약간 새로 생긴 느낌? 그 팬층이?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역시 거 브랜딩 파워?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이거 진짜 유튜브 열심히 해야겠구나. 좋아요. 재밌어요 유튜브. 아무튼 뱅튜브 많이 구독해주세요. 네. 그러고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볼 만한 게 어릴 때는 네. 예전에 뭐 인터뷰 같은 거였나 뭐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릴 때는 막 팬미팅 같은 거 하면 어렵고 좀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 기억이 나는데 네. 여기 와서는 한국에서 이제 훈이랑 같이 팬미팅하고 그런 거 SNS에 올리고 그랬잖아. 네. 좀 뭔가 분위기가 바뀐 거 같은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런 거죠. 처음에 SKT나 이제 한국팀에 있었을 때는 이 성적에 대한 그 관심이 너무 다 성적으로 가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다 팀원들도 그렇고 팬미팅에 대해서 약간 그 경기 진날이나 그런 날에는 그 하는 게 굉장히 약간 조심스럽고 약간 부담스럽고 되게 부담이 많이 되고 약간 압박되고 약간 그런 기억 때문에 약간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요. 그리고 막 팬미팅에 오는 분들 다 정말 감사한데 막 가끔 약간 갑분싸로 막 그런 얘기를 던지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왜 이렇게 못했어요?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 있다고? 그 정도 레벨로 진짜. 근데 왜 베인했어요? 막 이런 거나. 그러면은 제가 막 거기서 막 왜 라인전이 어떻고 뭐 조합이 어떻고 이때 뭐 할 챔프가 이거 상대로 할 수 어떻고 이거 그러게요. 아, 왜 했을까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약간 프로 게이머로서 그러네요 이러면서 좀 아쉬웠네요 이러면서 그런 하는 거 자체가 약간 내가 막 게임 하려고 게임 이기려고 해서 내가 한 건데 이런 거에서까지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정말 그 좋은 점 90% 중에 괜히 막 10% 안 좋은 것 때문에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좀 하면서 그런 것도 약간 나에 대한 약간 가치랄까? 그러니까 뭔가 성적도 성적이고 팬들 만나는 거 만나는 거고 그런 뭐 말하는 것도 그 사람들 막 내가 싫어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관심 있고 그런 게 궁금했었고 그러니까 그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 그런 거 물어보는 거는 재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그 팬미팅에 대한 자세 자체가 약간 달라졌달까? 그 사람들도 너에게 베인 왜 했어요? 물어봤을 때 네. 네가 이즈를 했었으면 무조건 이겼을 건데 왜 굳이 베인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런 걸 수도 있고 형도 형은 오히려 은퇴하고 나서 형 은퇴를 되게 빨리 했잖아. 은퇴하고 나서 뭔가 팬들 아니면은 뭐 관계자분들 아니면 같이 했던 팀원들에 대한 고마움이나 그런 것들을 좀 뒤늦게 은퇴하고 깨달아가지고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 근데 선수가 그런 것들을 깨달은 거는 대단하다. 선수들은 원래 그런 거 잘 못 보는데 그것도 그런 부분들이 약간 그 프로게이머들 한테 약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팀에서 필요해. 알려줘야 된다거나 약간 사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준비된 상태에서 프로게이머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저랑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랑 이끌어줬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정말 완벽하게 저를 이끌어주진 않았어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좀 감사하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 되게 그 전통 스포츠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프로게이머들은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없단 말이죠. 랜덤하게 딱 뽑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그치. 그 와중에도 성적에 대한 그 관심이랑 중요도가 너무 크니까 사실 팀에서도 못한다 싶으면은 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고 그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없단 말이죠. 없지. 그런 것들 느낄 기회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알려주고 약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그러면은 방법이 팬미팅만 말고 강의도 한번 하자. 이게 뭐야 프로게이머들 그 신입들 싹 다 모여가지고 기강 한번 잡아주고 캐스파 연락주세요. 자신 있습니다. 기강 한번 시계 한번 잡아주자. 산전수전 겪은 8년차 연락 주세요. 여기 신에서 그래도 나름 8년 차.
같이 그냥 1부 2부 세트로 캐스파 연락주세요.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모든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다들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많이들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은 우리 그 공식 멘트 있어. 끝날 때 뭐 좋아요와 구독 이런 거요? 아니 아 그런 거 안 해요? 굳이 그런 건 안 해. 기술력의 문제인가? 아니 기술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좋아요와 구독을 하기에는 좋아요 구독 내가 이런 거 기술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니 지금 방금 잡혔어. 이해했어요? 아 그걸로, 역시 방금 그걸로 이제 끝난 거야. 기술력 충분하거든 방금 그걸로 이제 우리 오케이, 그거 오케이, 나가는 오케이. 거야. 상관없지? 아 저는 상관없죠. 아 오케이 땡큐. 그럼 좋아요 끝났죠? 잡았죠? 하고 일이 늘었다. 우리 여기 보면은 그럼 다음에 또 봐요. See you soon. 네, See you soon. 이게 우리 그 공식 헤어진 멘트야. 좀 구리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공식까지 됐어요? 한 번 했으니까 공식이지. 이게 또 변화를 주는 스타일은 아닌가? 아 변화구까지는 우리가 짜지 않았지. 아 변화구까지는 아 변화구 아닌데. 변화해서 하고 싶어? 아니 뭐 그러는 건 아닌데 뭐 제가 뭐 자, 고정 게스트도 아닌데. 그러면은 고정 게스트? 고정? 출연료? 이거 시즌도 맞고 있는 지역도 같다? 우리 유튜브도 한다? 인벤과의 사이가 친하다? 다음에 내가 안 나온다? 인벤에서 거절한 걸로. 너 필요 없어. 사실 이렇게 두고 아이린 코치가 없다. 래퍼드 쇼가 레뱅 쇼가 되는 거지. 아무튼 그러면은 우리 이제 카메라 보고 그럼 다음에 또 봐요. See you soon. 하면 끝이야. 그러면은 자 자연스럽게 내가 그럼 다음에 또 봐요까지 리드할게. See you soon만 같이 하자. 그럼 다음에 또 봐요. See you soon. 좋아요. 부렸다. 야무졌다. 일어서서 한번 허그를 하라고. 하라고. 어색하지 않게.